또 얘기하다가 중간에 끝나고 또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간이 인간의 뇌가 그 인간 몸무게의 20분의 1입니다. 근데 호흡량의 90%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을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는 거는 그 스트레스 더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남자들도 술 먹으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술 깨라고. 남자가 또 치심을 없이 말 많이 하면 또 그러니까 하소시 뭐예요. 그거. 계속 이게 떠들기보다는 노래 불러갖고 풀고 막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니까. 하여튼 부처님 떠졌어요. 나중에 5월 지나면 이제 그 조금 주의해야 되냐면 그 이제는 막 점수도 안 나오고 막 스트레스 받는데 떠들면 갑자기 이제 촉각이 곤두섭니다. 막 그 성적도 안 나오는데 막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옛날에 그 부평 쪽에 어느 학원에 그 50대 후반의 어떤 남자분이 40대 후반인가 어떤 그 주부님한테 조용히 하세요 그랬더니 이 주부님이 옛날에 태권도 선수였어. 당신 나와 그래갖고 옥상에 올라가갖고 그 남자분을 때려갖고 그래서 그 남자분 그다음부터 학원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인천 쪽이 좀 험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혹시 이 훌륭한 세종 씨의 그런 불상사가 없길 바라면서 하여튼 지금이야 뭐 아직 저기 하니까 아직도 시기적으로 뭐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할까 말까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인데 그냥 하시고 하여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면적 있구나 면적 면적도 중요하니까 한번 봐야 되는데 거기 여러분 256페이지 거기 면적이 나오죠? 면적이 중요한데 거기 257페이지 면적의 단위 그랬는데 면적은 여러분 1975년 6년부터는 그 옛날에 이제 평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평도 이렇게 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 안 써요. 안 쓰고 다 뭐로 해요 이제 제곱미터. 근데도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국민들이 평이란 말을 자주 쓰니까 국가가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등기부상에 공급면적을 써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그 19제곱미터면 그게 32평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아예 못하게 하려고 이제 전용면적을 써요 등기부상에 전용면적. 그래서 그 방식이 그대로 안 됩니다. 옛날에 무슨 0.325 뭐 그렇게 해서 3.305 뭐 이런데 그거 이제 안 통한다니까. 그거 그대로 곱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공급면적에다 곱하는 거지, 전용면적에다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보통 등기부상에, 요즘은 등기부상에는 무슨 면적이니까, 전용면적이니까, 얼마 나오면 59제곱미터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24평, 25평을 얘기하는 거고, 얼마? 84제곱미터죠? 이게 바로 뭐예요? 32평, 33평 얘기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얼마였는데, 110 정도 있었죠? 110 정도. 근데 이거는 무슨 면적이고, 이건 공급 면적이고, 이게 뭐예요? 전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시면. 그래서 그냥 편리하게 하려면, 그냥 등기부상에 59죠? 여기 20평 되니까 얼마 더 해서? 20 더하면 얼마예요, 이거? 20 더하면 20평이니까. 80이죠? 80 곱하기 얼마 하면 0.3 곱하죠? 그 38, 24, 24평이고. 그 84니까 이게 30평 되죠? 여기다 플러스 얼마나 해서 30을 더해서 이게 얼마예요? 113이죠? 3, 1, 3, 3, 4. 이게 30평 때. 이렇게 머릿속에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처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 몰라요. 다른 선생한테,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공인중개사에서 잘 몰라, 이거. 모르니까. 그냥 막 자기네끼리 억지로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등기부상의 전용면적이죠? 그 20평대는 얼마 더하고 20도에서 3 곱하고 84면 30평이죠? 여기다 얼마 더해갖고 20도 하면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공급면적이에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은 내가 사는 데고 공급면적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있죠? 그거 더한 거 30 정도 더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응? 안 써도 돼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슴이 아픈 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열심히 적고 시험에 나오는 거 까먹거리지 마시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 면적에 관한 얘기는 중요한 게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이거예요. 하여튼 면적 측량 대상이 나오죠. 3번 그 면적 측량 거기 3번 면적 측량 나오죠. 그 면적 측량 대상이 그 면적 측량 그게 중요해요. 별표해 두시고. 별표는 이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 그래도 매년은 나오진 않지만 거의 자주 나와요. 빈도수가 높아요. 꼭 별표해 두시고
자,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두 가지예요. 뭐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면적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몇 가지라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 이런 식으로 면적은 시험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온다. 하나는 뭐냐면, 자, 면적 뭐라고? 측량. 자, 이렇게 측량 대상 뭐예요? 대상 아닌 거.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아닌 뭐예요? 단수 처리예요, 단수 처리. 자, 단수 처리. 이게 시험 문제. 꼭 이게 올해 이제 이거 올해 이게 나와요. 단수 처리 올해 이게 꼭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면접 측량 대상이 아닌 거 하면 답은 일단 두 가지만 내면 돼요. 대상 아닌 건뭘 찾으라고? 합병. 아니 뭐예요? 직업 변경. 이 항상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이게 클래식한 답이 합병이고 계속 뭐예요. 그다음에 이게 안 나오면 뭐가 나와요? 직업 변경이 답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아까 뭐예요? 바다를 매립하면 신규등록 얘기가 나오죠? 그 신규등록 하게 되면 일단 신규등록 하게 되면 최초로 대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측량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측량이 필요합니다. 측량.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예요? 우리나라에 측량하는 방법이 뭐예요? 평판 측량 뭐예요? 자, 전자평판 경위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자, 어차피 모르니까 복골복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이 지적법에서 쓰는 측량 방법은 글자를 가만히 잘 보시고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측량 방법이 몇 가지가 한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일곱 가지 오지선장이니까 여러분 이게 강하니까 1, 3, 5, 7, 9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있다고? 일곱 가지가 있어요. 일곱 가지가 몇 가지가 있다고? 일곱 가지. 그러면 이제 작년 시험에,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그 축척 있죠? 축척. 축척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축척이. 아, 똑같잖아. 축척. 일곱 가지가 있다니까. 몇 가지가 있다고?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일곱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신규등록하려면, 이 땅을 측량을 해야죠. 거리를 측량해야지만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면적을 등록할 수 있죠. 그죠? 어? 신규등록. 그죠? 등록 전환하게 되면, 등록이 전환되면,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면 측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임야대장은 축척이 두 가지뿐이 없어. 3척과 6척. 면적이 1제곱미터예요. 근데 토지장으로 하게 되면 축척이 7까지 다 써요. 면적이 0.1까지 갈수 있어요.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1에서 0.1로 하게 되면 땅값이 차이가 나겠죠? 단지 뭐가 필요해 이거? 측량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를 이해하려면 뭐가 나오냐면 이 좌표 개념을 이해해 주셔. 좌표 개념을. 이 좌표, 원래 역사적으로는 뭐냐면, 자, 선거장을 마련하려고 해서, 그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모은행 지점장하고, 지점장 있죠? 그 총장 있죠? 총재. 은행 총장하고 짜고, 이 강남을 개발해서 땅값을 부풀려갖고, 선거장을 마련하려고, 그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여튼 간에, 자, 보세요. 똑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자, 1제곱미터가 8천만원짜리 명동 충무로 땅 있죠? 1제곱미터가 8천만원이에요. 1제곱미터가 눈에 안 들어오시면, 실제 그리겠습니다. 이게 1m? 1m 있죠? 그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요게 8천만원이에요. 요게 8천만원. 그러니까 만약에 조상님이 어디에다가 이 명동 땅에다가 요만큼만 줘도 이게 얼마라고? 8천이야. 요것만큼만 줘도. 이게 8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평은 뭐예요? 한 평이라 그러면 여기다 이제 얼마가 더해야 되니까 보통 한 3.3058이니까 3제곱미터 정도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382 입해서 한 평만 줘도 2억 4천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10토막으로 잘라보자, 10토막으로. 10토막이죠? 그 요게 바로 뭐예요? 10cm라는 얘기죠? 10cm. 어? 1m니까. 그럼 10cm 곱하기 1m 하면 0.1이죠? 이게 800이라는 게 800. 무슨 의미가 되죠? 그러면 농촌 땅들은 땅값이 뭐예요? 경상남도 거제라든가 전라북도 진도라든가 여기 봉화 같은 데는 그한 보통 한 80원뿐이 안 돼. 80원. 땅값이 싼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토지들은 이 거리를 뭐예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거리를 그래서 옛날에 지금 여러분 지금 아 이거 이게 이자 측판 측량이라 그래서 이 산발이 세우고 DDD라고 이렇게
거리 계산하는 이게 기구 있어요. 그러면 이 측량 기사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 봐. 보죠? 그러면 꼭 김씨 아저씨가 볼대 들고 서 있어, 이렇게. 이런 거 봤어요, 이런 거? 네. 봤죠, 이런 거? 왜요? 그 20대는 이거 이해 못 합니다, 이거. 이거 봤죠, 이런 거? 아, 표정 관리 좀 해야 돼. 이거 한 번도 안 봤죠, 지금? 못 본 거죠, 지금? 나, 하여튼, 저렇게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학교 와서 왜? 잡념이 없어. 왜냐면, 그냥 그런 생각, 내가 저거 봤든가 이런 생각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생각. 자, 이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사분이 이 김씨 아저씨한테 김씨! 하고 부릅니다. 그래갖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요 김씨는 보통 옛날에 노가다 하신 분들도 기가 안 좋아. 나이 드셔갖고. 그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그 이게 제일 뭐예요? 정밀하지 못한 측량이야. 그래서 옛날에 일본 놈들이 이런 측판 측량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측량한다고 임야도 그리는데 산에 올라갔겠어요? 땅 밑에서 그림 그렸겠어요? 땅 밑에서 그림 그려. 그래서 엉터리가 많다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경기도가 오차가 심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도면 보면 도면에는 도로가 왼쪽인데 실제적으로 오른쪽에 있고 막 개판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거리를 1m 단위로 메타 단위로 계산한다. 메타 단위로. 1m 단위로. 그럼 만약에 11m 11m 하면 곱하면 이게 121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자 어디는 도시 땅들은 땅값이 뭐하니까 비싸니까. 아 당연히 뭐예요. 땅값이 비싸니까 뭘 이용해야 돼? 좌표 이용이다. 좌표. 그 우리가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게 지구가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국 그린치 천문대를 이거 이렇게 기준해 갖고 이 선이 지나다니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에 선 있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위선이에요. 지금부터 외웁니다. 지금부터 외워요. 자, 그러면 가로 세로 할 때 세로는 이게 세로 쓰니까 이 세로니까 내려 긋는 게 세로야. 두 개 다 외워야 돼. 하나만 외우면 돼. 하나만 외워. 아니 이게 내려 이게 세로야. 이게 가로고. 그죠? 그럼 위선은 뭐냐면 우리가 위자라는 글자를 쓸 때 위자 보세요. 위자 글자 쓸 때 동그라미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위자. 이게 위선이야. 동그라미는 이렇게 치는 사람은 그 채점할 때 하는 거지. 글자를 이렇게 쓰는 사람은 우리 옛날에 기술 선생님이 중학교 때 어린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글자 쓸 때 이 동그라미 칠 때 글자 동그라미 쓸 때 이렇게 쓰는 여자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난 그때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몰랐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거기 사모님이 그랬었나봐. 아, 전혀 아주 맥락 없이 무슨 강의하다가 갑자기 너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사람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자하고 만나지도 말라고 그래갖고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 그저 선 볼 때 그 글자 한번 써보라 그랬어. 이렇게 치는 사람 안 만나려고 내가 글자 한번 써보라 그러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자. 아, 그 양반이, 그 촉촉한 분이야.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고시 공부를 해서 아는데 그 양반이 그 당시 우리 중학생들한테 뭐하라고 이거 그냥 공부하라고 자습시켜놓고 본인은 그 양지바른 곳에 앉아갖고 이 고시 공부, 사법고시 공부했나봐. 이렇게 앉아갖고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여기 가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은 머리가 가려면 책을 오른손으로 옮기고 이렇게 긁잖아. 이분은 집중력이 너무 강해서 가려면 이렇게 긁다가 넘어지더라고. 이렇게 긁다가. 그때 대단한 분이셨대. 어디가 위선이라고? 이게 위선입니다. 이게 위선이에요. 반대가 경선이고.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위선과 경선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도면 우리나라를 이게 보게 되면 이게 38도선이야. 이게 127도, 아 125도, 127도, 119도야. 근데 이게 38도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죠. 이 화토 치더라도 우리가 섰다 같은 거 화토 하려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아, 화토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무슨 왜 이렇게 뭐 그거 아니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그 재미없게 사나. 아 38각대 그런 거 안 못 들어봤어요? 그래 들어봤죠? 그래요. 그 이 화토에도 우리 조상님들의 그 역사적인 철학이 스며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없어야 통일되니까. 그래서 38각대이 되니까. 그 시험이 안 나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위선과 경선이 지나가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바닥 밑으로 이렇게 다 뭐가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거. 위성 경선 하죠? 그래서 이거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위성을 통해서 보면 그, 이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전쟁 적에 이용할 때 이 조그만 당구공, 탁구공 있죠? 그거 보일 정도예요, 그게. 그래서 이 거리를 1cm까지 거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같은 크기의 땅이라 하더라도 이 농촌하고 도시 땅은 이 좌표를 이용해서 11m 11cm까지 거리 계산하니까 면적을 산출하면
11.11 곱하기 11.11 하면 이게 뭐냐면 111 아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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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얼마냐면 123.43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크기라도 뭘 이용하면 좌표를 이용하면 얼마가 더 나와 이거 2.4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0.1만 하더라도 얼마니까 당연히 뭐예요 800이니까. 그래서 국가는 뭘 많이 거둘라면 도시 지역에 세금을 거둘라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요? 이 좌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점들을 무엇으로 이 좌표로 뭐예요? 좌표로 자 이렇게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로 뭐 했다는 게 토지와 토지 사이의 경계점들을 뭐 했다고 좌표로 등록한 장부가 있다. 이 경계점 좌표 놓고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충청남도 연기군이 있을 때 연기군 군청에 가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본을 떼어주세요 하게 되면 떼어줄 것 같아 안 떼어줄 것 같아?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디에만 있다는 얘기니까 도시에만 있어요. 도시에만 어디만 있다고? 도시 지역에만 있다.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12월 달에 이런 용어를 좀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이렇게 저기 진도 용어 정리한다는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진도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용어나 제대로 이해하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건 어디 가서 들어보지도 못하니까 저 아니면 못 들어봐요. 이거 무엇을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를 뭐 했다는 게 이거 등록시켰다 도시 지역에서만 그렇다 그 얘기 지금 이런 역사적인 그런 얘기 있다는 게요. 그래서 이 단수처리라는 게 하는 게 그거예요. 이 면적을 계산해 보게 되면 얼마 이거 123.431이니까 소점 아래까지만 끊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 지금 그 얘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측량 대상이 아닌 거 합병 지목 변경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신규 등록이나 분할하게 되면 토지가 두 개 생기니까 측량을 하죠. 근데 합병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더하면 되니까. 그냥 대상상 면적을 더하면 되지 다시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외우셔야 돼. 뭐라고? 지목이 바뀌는 거하고 합병은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거기 끝수 처리가 그게 250페이지 밑에 면적의 결정과 끝수 처리 나오죠? 그래서 그, 자, 258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 참고해갖고 면적의 등록 단위와 단수 처리 뭐예요? 5452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올해 시험 문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 그 면적의 단수 처리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 참고로 하죠. 참고가 저기 아니라 이게 제목이 250페이지 거기 쌍가리 번이죠. 면적과 결정과 수 처리 거기 별표 주시고 그게 이제 거기 써 놓으세요. 올해 나옴. 여기 257페이지 아래 그 쌍가리 번 면적의 결정 및 끝수 처리 나오죠. 끝수 처리. 그 방금 얘기했잖아요. 끝수 처리 뭐 끝수 처리 뭐예요, 이게? 요거 소수점 한 자리가 아니요 나머지 요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끝수처리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올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써놓으세요 올해 나옴 아 그거 더 써주세요 근데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올해 이거 꼭 나와요 올해 꼭 나오니까 이거 받으세요 중요해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꼭 나 이 얘기예요 지금 자 이 얘기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축척에 따라서 축척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축척이 500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600분의 있는데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 500분의 1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뭐라 나냐면 경계점 아까 그랬죠 이거 땅값 비싼데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로 뭐한 거 좌표로 등록한 장부가 있다 그랬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수반 지역에 그 지역이에요. 축척이 얼마? 500분의 1을 다른 말로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오고 뭐로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이다. 그렇게 나오면 축척이 얼마란 얘기니까 500분의 1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 써있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 나오면 축척이 얼마라고? 500분의 1이에요. 보통 이게 600분의 1인지 그, 자, 구도시 얘기입니다. 구도시. 이 두, 요 축척이 500과 600일 때는 면적 땅값이 비싸니까 어디까지 0.1제곱미터까지 공부해 등록해요. 근데 나머지 얼마? 1000분의 1이라든가 그 다음에 1200분의 1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 2400분의 1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 3000분의 1이라든가 6000분의 1이죠 이런 지역은 당연히 뭐예요
땅값이 싸니까 어디까지 1제곱미터만 공부에 등록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조장님한테 땅을 받았는데 땅을 딱 보니까 면적이 소점 아래까지 있어. 그러면 가슴이 포근해 옵니다. 그 땅은 땅값이 무한 땅이니까 비싼 땅이에요. 근데 이 그냥 이렇게 단단히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땅이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소점 아래까지 있는 그 대장이 있는 땅은 면적이 뭐라는 얘기니까? 비싼 거예요, 그거. 땅값 비싼 땅이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지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대가 많아요, 대가. 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 대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 취지가 그거니까. 왜냐면, 괜히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이게 이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꼭 이상하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하여튼, 그 12월 달은 그냥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예컨대 만약에 이 땅의 면적을 거리를 측량해서 계산해 보니까 면적이 얼마나 하냐면 456.75 이렇게 이제 면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어디까지, 이런 땅들은 뭐예요?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면적이죠? 여기까지 공부에 등록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소점 아래까지. 그러면 요 뒤에 0.05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뭐냐면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아, 너희들은 4.4.5입도 모르냐. 4는 버리고 뭐예요? 5는 올리라고. 그죠? 그러면 아까 그랬죠? 이걸 올리면 이게 0.1 올라가죠? 0.1 올라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국가는 뭘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그래, 세금 많이 거둘 수 있지. 그 국민은 뭘 더 내야 되니까? 세금 더 내야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국가를 상대로 촛불 집회 걸려야지. 왜 세금 많이 내요?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국토교통부 지정업무 담당 국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누구하고 그 시민단체하고 이제 협의를 한 거예요, 협의를.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협의해갖고 이제 정한 거예요, 그게. 정한 법칙이 뭐냐면, 그러면 국민하고 국가하고 한 발씩 양보를 하자. 양보를 해서, 만약에 뭐예요? 이 끝수가 만약에 뭐예요? 456점, 6점 만약에 0호라든가, 아니면 2호라든가, 아니면 4호라든가, 이런 식으로 0, 2, 4, 6, 8 하게 되면 이게 뭐니까? 짝수니까. 짝수는 짝 있으니까 뭐하고 이거? 버리자니까. 근데, 뭐하면, 이게 7은 홀수죠? 홀이면 뭐예요? 홀수니까, 이거 외로우니까 뭐하자니까 이거? 붙여주자니까 이거 올려갖고 이걸 뭐로 만들자니까 이거 팔로 만들자 그런 얘기 지금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여기 이 축척에서 면적이 얼마 나왔으면 456. 얼마 35제곱미터 나왔으면 여기까지 끊어야 되는데 이게 0.05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올리면 무조건 올리면 뭐예요? 0.1 올라가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니까 홀수니까 뭐 하자니까 올리고 이게 만약에 짝수면 뭐 하고 이거 버리고,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게? 그 법칙이야, 그게. 단순한 거. 이거는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산수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셈이에요, 셈. 그냥 셈이니까, 뭐 하면 올리고, 짝수면 버리고, 올수면 올리고, 그래, 이게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올해 시험 문제 얘기 나오니까, 이거 잘 보라니까, 이런 걸. 그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래, 이해했으니까, 그게 올해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디 나오냐면, 예컨대 거기, 268페이지 보겠습니다. 268페이지 7번 문제를 보면, 267번 보게 되면, 7번 문제 보니까, 뭐가 안 나왔어요? 축척이란 말이 없죠? 근데 거기 뭐냐면, 경위 측량 방법으로 지정학적 측량, 도시개발사업집에 사는 측량이 지정학적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축척이 얼마라고 5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외웁니다. 지저확정 측량을 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어느 지역에서 여기 세종시 만들 때, 이 세종시 신도시 만들 때 있죠? 이때 한 측량이 뭐예요 이게? 그게 지저확정 측량이에요. 하여튼 지저확정 측량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디서 하는 거라고 도시개발사업지에서 하는 측량이다. 축척이 500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이 축척이 500분의 1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축척이 얼마니까? 500분의 1이니까. 면적이 얼마 나왔어요? 734.45가 나왔죠? 얼마 나왔다고? 730.
4점. 30.45. 0.45가 나왔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나왔죠?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그죠? 근데 끝수가 여기, 요 솔점 아래가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죠? 그럼 0.05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요게 뭐니까 끝수가? 짝수니까. 이거 뭐하라는 얘기니까? 버려라는 얘기, 짝수니까. 그러면 답이 뭐예요?니까? 730.4까지만 등록하라, 4까지만. 그죠? 그 모르시면 물어,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 저한테. 괜히 집에 가서 뭐요? 그거 몰라갖고 막 끙끙 앓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해해 두시고. 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해했으면 됐어. 그 여기서 이해하고 집에 가서 까먹는 건 아무 상관없어. 머리가 원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거는. 근데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해가 돼야 돼. 가서 잊어먹는 건 할 수 없지. 왜 나가면 찬바람이 오늘 얼마나 세게 부는데 머리에 남아 있겠어. 다 불어서 없어지지 지금. 근데 어떤 분은 그래서 한쪽 귀는 막고 다니다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를 나오지 말라고 여기는 막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해해야 돼. 여기서는 이해죠? 이게 중요해요. 이거 올해 나온다 했어 분명히. 자 넘겨보세요. 올해 나오는 거 좀 해주는 거예요. 올해 나오는 것만. 자 그 다음에 거기 넘겨보시면 지적공부가 나오는데 자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지적공부 나오죠? 지적공부에 두 문제 나오는데 올해 뭐 보라 했어요? 올해 대장에 뭐가 써있나 그거 보라 했죠? 그거 올해 시험에 꼭 나오니까 대장에. 그러면 잘 보세요. 대장의 등록사항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74쪽에 2번에 뭐가 나왔어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써있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그래서 토지대장이란 임야대장이란 나오죠? 아 그건 뭐 나중에 차차 읽어보면 되고 거기 275에 대장의 등록사항 그래서 어디에 필요적 등록사항 대장에 이런 내용이 써있다는 게 이런 내용이 대장에는. 그래서 대장에 이런 내용이 써있는데 이 동그라미 1번이 뭐예요? 소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이죠? 지목이죠? 이런 게 써있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보면 대장을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276페이지 대장을 한번 보세요. 276페이지. 그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대장을 그 4분의 1로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대장을 몇 번의 몇으로? 4분의 1로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명색이 내가 공인중개사야. 공인중개사는 뭘 볼 줄 알아야 되니까. 대장하고 저 등기부는 볼 줄 알아야지. 대장에 뭐가 써있나 정도는 알아야지. 그걸 앞잡다 갖고 외운다? 아, 그건 아니야. 이건 기본이니까 죽을 때까지, 그 자식 남한테 빌려주더라도 이건 알아야 돼.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 자격증 나중에 여러분, 왜 자격증을 따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이 한 90대잖아요? 그럼 이제 거동하기 힘들죠? 꼭 손자 새끼가 와. 할머니 자격증 빌려달라고. 아, 그냥 주면 안 돼. 꼭. 요즘 애들은 공부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뭐야, 그냥, 그, 요즘, 아직까지는 엄마가 그 딸내미나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학원 애들 젊은 애들 20대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시켜서 오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시켜. 그래서 지금 자매가 오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매 둘을 보낸 이유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따면 돼. 둘이 따기를 바라지도 않아. 왜냐면 그 둘이 뭐예요? 나중에 그 둘이서 나중에 너는 땄다 못 땄다 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뭐가 중요하니까 빨리 딸내미 자격증 빌려갖고 저기 하는 거니까. 아마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아버지는 딸내미 씻도 한번 할 것 같아, 느낌에. 왜 씻 가면 그쪽으로 가니까. 왜냐면 요즘 그 천안이나 이런 데 땅값 올라가죠? 그 시아버지가 자식들이 공부 안 한다니까 며느리 끌고 와서 며느리는 앞에 앉혀놓고 시아버지 한 70대 후반 되신 분은 뒤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공부를 안 하고 제가 보니까 앞은 바라봐. 근데 눈높이가 틀려. 여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며느리 뒤통수 바라고 며느리 뭐 하나 이렇게 그러고 있다가 한 2개월 지나면 그만둬. 그럼 이제 며느리가 이제 나중에 물어보면 며느리가 뭐냐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서 아무도 안 한답니다. 뭐 이렇게 빨래라도 뭐라도 하려면 갑자기 시아버지가 쫙 나타나고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얘 바쁜 애다. 얘 시키지 말라고.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스트레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요. 20대 후반인데 그 손을 봤는데 시아버지가 조용히 얘기해야 돼. 너 따뜻한 거 필요 없다. 그냥 너는 그냥 그 자격증만 하나 가져오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격증 하나 가져가니까 그 며느리가 운전하고 갑자기 땅값 올려서 땅 부자 되니까
건물 막 저기 해갖고 그 공인 중에 살아다니면서 그 며느리는 운전사야. 그래서 시아버지 모시고 놓고 본인 볼일별로 놀러 갔다 왔다가 근데 퇴근할 때 같이 가. 그 집에서 하려면 누가 해? 시어머니가 그냥 하는 거야. 해보고 다 할려. 말도 안 해. 거 웃기는지 말아야지, 그거.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하고 같이 다녀야 되니까 시아버지. 왜냐면 나중에 매매 뭐 거래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뭐 누가 검열 저기하고 되면 그 저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그 주위에서 이렇게 놀러 다니고 전화하면 바로 와야 되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 많아지면. 그러니까 자격증을 왜 따야 되는지 고민하지 말고 따고 일단 봐요. 따고 왜 필요한가는 따고 보는 거야. 따고. 응? 따고. 응? 그래서 거기 이 대장을 가만히 보면 대장이 뭐 이렇게 자 네모나게 생겼죠? 이제 오늘은 대장을 외워야 돼요. 대장을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대장에는 이 왼쪽에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쳐다보세요. 뭐가 있나?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고유번호의 자세한 얘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고유번호가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고유번호 아래 이제 그 소재가 써 있어요. 뭐가 써 있다고? 소재가 써 있어요. 그럼 반은 외웠어요. 이게 충청남도 서촌군 그게 소재야. 그 세종시 종천동 있죠? 그게 소재라니까. 그다음에 소재. 그다음에 거기 집원 있죠? 집원 써 있죠? 소재 다음에 집원 있잖아요. 집원. 뭐 땅번호 집원. 집원 있어. 집원. 그 100번지 집원. 그다음에 그 소재 밑으로 보세요. 뭐가 있어요? 소재 바로 밑에 뭐 있어요? 지목 있죠? 지목. 지목. 지목 있어요. 지목 답. 지목 오른쪽으로 뭐 있어요? 바로 오른쪽이 뭐예요? 면적. 면적 있죠? 면적에. 그 면적 옆에 뭐가 있나 봐요. 면적 옆에. 사유가 있죠. 이동사유. 시험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동사유예요. 토지이동사유. 시험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토지이동사유가 등록되어 있는 공부가 뭐냐 물어봤어요. 답이 뭐라고? 토지대장이 답이야. 그런 시험문제도 나왔어요. 그런 문제도.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오른쪽에 뭐냐면 소유자 표시가 돼 있어요. 소유자. 뭐가 됐다고? 소유자 표시가 돼 있어요. 오른쪽에 소유자 있잖아. 소유자. 소유권자가 누군가. 소유권자가 변동일자가 그 소유권이 바뀌는 거. 땅 팔았으면 땅 산 사람. 바뀐 날짜가 어쩌냐면 그 접수 날짜야. 원인이 매매고. 뭐 그건 거기까지는 기억할 거. 일단 그 소유권이 소유자 있죠? 그 소유권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도면번호 축척 장번호 비고 있죠? 도면번호 축척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거기 뭐라 되냐면 도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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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축척. 그 다음에 장번호. 그 다음에 비고가 있어, 비고. 자, 그러면 일단 이건 앞자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앞자. 도면번호, 축척, 장번호, 비고입니다. 그럼 소유권자가 소를 잡아. 소 잡으려면 무슨 장비가 필요해? 도축 장비가 필요한 거야. 소유권자가 소 잡는다. 무슨 장비? 도축 장비. 소유권자가 소 잡는다. 도축 장비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가 이제 토지 등급이 있어요. 이제 토지 등급은 옛날에 95년까지는 등급에 따라 세금을 걷었어요. 96년부터는 개별 공시지가에다 걸어서 토지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뭐가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 써있죠? 맨 아래 뭐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에 써놨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러면 요게 지금 뭐, 요게 시험 문제 올해 나오는 거야. 요게. 대장에는 어떤 내용이 써있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요걸. 아닌 거, 긴 거, 이게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야. 뭘 외우냐면, 일단 여기 외부터 이제, 고유번호,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사유, 소유권자가 소유합니다.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따라해보세요. 고유번호,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소잡는다.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타러 가죠? 타고 이제 밑에 내려갈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6층이니까. 그럼 엘리베이터 앞에 쓰면 엘리베이터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죠? 그럼 내가 딱 가면 엘리베이터가 6층에 딱 서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 기다린 시간에 찔러 갑니다.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소유자입니다.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그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몇 번 반복을 해봐요. 반복해보다 보면 어느 날 들어와요. 만약에 집에 가서 만약에 TV 보려면 TV 그 여러분 그 TV 이렇게 TV 리모컨 있죠? 그러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차이가 뭐냐면 아날로그는 누르면 바로 튀어나와요. 바로 나와요. 화면이.
근데 D차는 누르고 하나, 둘, 셋 해야지 들어와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은 뭐예요? 옛날에 아날로그 쓰다가 이거 바뀌니까 D차니까 성격이 급해갖고 계속 눌러. 대고, 이게 방향이 잘못됐는지 가서, 가까이 가서도 그래서 절대 안, 딱 누르고 몇 번?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리모컨을 찔립니다. 뭐라고? 고유보로 소재지번 지번 사요. 도축 장비. 등급가 오시니까 자꾸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50번만 해봐요. 만약에 50번을 했는데 그게 안 들어온다 하면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같이 한번 절벽 한번 가서 내 절벽에서 밀을게. 여기 분명히 나무에 걸려서 들 떨어질 거야, 아마. 네, 꼭 저한테 한번 찾아오시고, 나 그 머리 한번 열어보고 싶어. 한 50번 했는데도 안 되면, 이거 무슨 앞잡다고 그럴 거 없어. 그냥, 그리고 자체, 아니, 기본이니까, 이건 기본이야, 이거. 올해 나온다는데, 이거. 아니, 공인중개사가 이건 외워야지, 머리 기본적으로. 응?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이건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좀 보세요, 여기. 277페이지 위에, 거기 문제 보세요, 그게. 최근 문제야. 최근 문제. 뭐라고 써있어? 방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지에 뭐라고? 이동사유가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그게 토지대장이 답이죠? 그래, 이동사유가 면적 옆에 있잖아, 이동사유. 그래서, 고유번호, 소재지번, 지목면적, 사유, 소유자, 소유자입니다. 도축, 장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돼요. 그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고유번호는, 이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어. 이 고유번호는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는, 고유번호가 도면에 없으니까, 어디에는 고유번호가 어디에는 없다는 게 이거. 이 도면에는 없다는 게요. 그죠? 도면에 없다. 그럼 이제,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으니까 만약에 다음 중 지적도나 임야도의 등록사항 중 틀린 것 같아서 뭐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고유번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있는 거니까. 이 도면에는 없어요. 이 대장하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이런 데는 다 있는데 어디는 없다고 도면에는 없어요. 왜냐면 이 고유번호라는 게 번호가 이 전산처리 있죠? 이 전산처리에 필요해서 그래요. 한 필지. 근데 도면에는 여러 필지가 있으니까 이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는 거예요. 한 필지가 있는 데만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외워야 되겠죠? 뭐라고 외워야 되니까? 뭐 없다고? 고돌이 없다. 뭐 없다고 외우자고? 고돌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고스톱 칠 때마다 그 생각하는 거. 남들 고스톱 치면 옆에서,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없구나. 도면에는 없구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고돌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 꼭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 그래서 다 공부만은 아니에요. 어디서? 그냥 그 생활 속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뭐만 보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 먹죠? 점심 어디서 먹어요? 식탁에서 먹죠? 땅바닥에 차리진 않겠지, 설마. 무슨 이삿짐 센터, 신문지 깔아놓고 짜장면 먹는 것도 아니고, 식탁에서 먹을 거 아니에요, 식탁에. 식탁에 보면 식탁도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식탁 보면서 찔러갑니다, 뭐라고. 거의 모르고. 아예 식탁에다 써놓든가. 하여튼 네모난 거 핸드폰만 봐도 핸드폰 놓고서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지 계속 질러. 그러니까 외워질 때까지 계속 뭐만 보면 네모난 거만 보면 대장 외우는 기본이잖아. 대장은 기본이니까 그거 외웁니다. 이해하셨죠? 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2시까지는 할 거니까.